안녕하세요. 이웃집 모씨입니다. 오늘은 지난번에 그 하이리아호까지 왔는데 빨간 위치를 못 올라갈 것 같아요. 사람 모습일 때는 여기서 대포로 쏴줬는데 일단 뭐 대화 원래 잘 안 하는데 힌트라도 얻어야죠. 몬스터가 나타났네요. 아마 대화를 안 했으면 안 나타났을 것 같아요. 이벤트가 발생했고 예전에 할 때도 저 새 몬스터를 타고 올라가는 이벤트를 했었던 것 같아요. 높다. 내려와주지 않겠니? 가지마. 다시 와. 이게 빠르죠. 그냥 일반 공격보다 미드나가 새 괴물을 허익해서 돌아가고 거슬러 올라가는 것 같아요. 일단 여기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도전해 보겠습니다. 도전할 때도 세 번 눈차크를 다시 아, 뭘까요? 대시도 안 되네. 배터리가 없나? 이건 배터리가 없나 봐요. 그래도 센서는 되네요. 선한 다음에 이벤트를 알아볼까 하고 있습니다. 좋은 녀석들이 떨어지는데 거의 끝까지 나온 것 같아요. 세게 부딪히면 떨어졌는데 다행히도 세게 부딪힌 데는 없나 봅니다. 다 올라왔습니다. 유후. 스타트 버튼도 안 먹히네요. 이벤트 영상 같은 게 나올 어? 아이고 떨어졌네. 어차피 버킬이 이쪽인 것 같으니까 계속 가보겠습니다. 도착했고요.
저기 꼭대기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일단 얼음을 밟고 올라가겠습니다. 떨어지지 마. 링크야. 끝까지 다 올라왔어요. 워프를 할 수 있게 해주려나 봅니다. 안쪽에 혼자 있으면 자 하나 잡았고요. 이거를 잡고 그 존이 만들어졌어요. 이 동거리도 좀 길고 해서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은데 바닥에 바닥 얼음에 조라족들이 다 볼살 얼어 있는데 전에 데스마운틴에서 기억하면 좋을 거라고 한 게 하나 있거든요. 화산에 날라온 돌 그걸로 조라 마을에 얼음을 다 녹여줄 거예요. 이런 건 건너뛰기가 되니까 좋네요. 참고로 떨어지는 게 참 문장할 텐데 스킵했습니다. 가는 길을 막는 조라 여왕님. 죽어서도 아들을 생각하시는 여왕님이십니다. 조라가 보석을 준다고 보상부터 얘기해 주시네요. 10년도 그쪽 나서 언제인지는 기억이 잘 안 나요. 게임 큐브로도 발매하고 위로도 발매했던 것 같은데 게임 큐브로 하면은 왼손 위로 하면 링크가 오른손잡이가 됩니다. 신기하죠? 확실한 건 아니에요. 확실한 거는 게임이 서로 반전되어 있었다는 거. 아무튼 드디어 물방울 모으기 이벤트가 진행됐고요. 나오자마자 한 마리가 유혹을 해서 따라가야 되겠어요. 한 마리 잡았고 이쪽에 있다고 뜨는데 지금 올라갈 수가 없으니까 여기 내려왔고
그거를 만들어 주시네요. 빨리빨리 이동하라고. 잡았습니다. 이제 워프를 할 수 있어요. 그러면은 이런 데는 센서를 켜는 게 보기가 좀 더 좋은 것 같아요. 맵에 헷갈려가지고. 떨어졌는데 어디서 올라가야 되지? 그냥 헤엄쳐서 저 앞에 물방울이 있는 데까지 가겠습니다. 아까 여기가 땅이었는데 땅이 아니었나 봅니다. 곤충아, 어딨니? 왜 안 내려와? 앞에 하나가 있으니까 헤엄쳐서 가겠습니다. 괜히 헤엄쳐서 왔나요? 풀필이랑 비슷하게 울면은 새가 날라옵니다. 아까는 물이 없었는데 지금 물이 가득 차있는 상태로 올라가야 돼. 따라오기 때문에 일단은 끝까지 올라가는 거에 집중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. 아, 다 잡은 줄 알았는데 한 마리 남았네요. 어, 누구야?
나타났습니다. 어딨니? 어쩌고 그러면 다시 돌아야 되는데. 같이 올라와 버렸습니다. 다시 내려갈까요? 불필이가 어딨지? 비석이 있습니다. 하울링 이벤트네요. 들렸나 봅니다. 성공했고요. 여기는 스킵이 안 돼서 아쉽네요. 이제 늑대일 때 홀링을 해놔야지 나중에 지금 마지막 어둠의 구역이라 언제 늑대로 변할지 모르겠어요. 지금은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았던 것 같은데. 검술을 배우러 오라고 합니다. 저번에 하울링 하는 곳이 있었다고 했는데 하울링이 아니라 검술을 배우는 거였네요. 자, 다시 내려가면서 한 마리를 잡고. 왜 이렇게 멀어 또. 이 정도면 그냥 아래에서 올라올 걸 그랬나 본데. 거의 입구 쪽에 있는 애들. 그리고 거기까지 갔나 보네요. 좀 있다. 부딪힐 뻔했어. 잡았네. 그러면 필요 없습니다. 떨어지면 됩니다. 왜냐면 저기 어차피 위로 가면 조라마을인데 조라마을은 워프로 갈 수 있거든요. 조라마을까지 다 하고 하이라의 성에 가서 한 마리를 잡으면 숨어있는 마지막 한 마리가 나올 것 같습니다. 저 위에 붙어있네요.
이제 내려가면서 잡으면 될 것 같아요. 일단 이쪽에 길이 막혀있네요. 곧 내려가네요. 저쪽도 막힌 것 같고. 오! 무서워. 보선은 못 들어가는 것 같다. 옆에 두 마리가 있네. 저기 치고 한 마리. 뭐지? 왜 그 자꾸 떨어지는 거야? 잡았나? 여기 있다고 뜨는데 여기는 지금 없어 보이고 건너서 이쪽에 있는 애를 먼저 잡겠습니다. 한 마리가 아마 위쪽에 있을 거예요. 정상 근처. 저쪽에 있을 거라서 이때에 도움을 받아서 올라가야 됩니다. 도움 너무 받았더니 튀어내리네. 부딪힐 수 없죠. 근데 이쪽에 있나 본데? 어, 저기 있다. 그러면은 한 마리는 하이라이 섬에 있고 저기 됐던 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긴가요? 이거였나? 소피크는 어디지? 설산을 가는 게 있었던 것 같긴 한데 길이 막혀 있다고 뜨네요. 이 위쪽에
이렇게 바로 가는 길이 있긴 있나 봅니다. 일단 요 아래쪽에 벌레가 한 마리 있을 거라 개를 잡고 요거였나 봐요. 카이라에서 원소로 가는 길. 사실 지도만 보면 알 수 있는 거라. 숨어있던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. 결계가 이렇게 잘 피할 수 있는 게 아닌데 까나마 소리를 듣습니다. 카이라에서 소로 가는 길로 들어갈 거고요. 지금 벌써 30분이 다 돼가고 있어요. 일단 그 마지막 벌레가 몬스터처럼 나올 텐데 그것까지만 잡고 끝낼 겁니다. 약간 오버가 되는 거는 어쩔 수 없죠, 뭐. 안 그러면은 다음에 할 때 시간이 더 애매해질 것 같습니다. 그러면 뭐, 결국, 게임이 딜레이가 된다는 소리라. 하이라의 성에 워프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뛰어가고 있고요. 아까 그 하울링에서 검소를 배우라고 했던 위치가 저 위일 거예요. 사람 모습일 때 가야 되니까 지금까지 못 배우고요. 이제 워프를 할 수 있게 포탈을 만들어 주시네요. 이건 뭐 그만 봐도 되는데. 스킵 좀 시켜주지. 세 마리를 모았고요. 한 마리를 못 잡았어요. 난 네가 보고 싶은 게 아니란다. 안돼. 아이씨. 벽에 닫히는 바람에 또 풀렸습니다. 애매하네. 벽 때문에. 실패했고요. 하트도 두 칸밖에 없는데 요 벽에 있는 놈을 빨리 잡아야 되겠어요. 아, 됐습니다. 벽이 방해물이라니. 하트 좀 먹고 갈까요? 지금 체력관리 원래 잘 안하는데
이럴 때 내야죠. 여기 저번에 잡아놔서 그냥 뽑고 바로 워프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. 앞에 있네요. 바로 하일리아호에도 갈게요. 지금 저기 한 마리가 나타난 걸 이벤트로 보여준 건데 쉐어즈로 여기인 것 같습니다. 지금 다이 켜놓고 가는 게 몬스터 등장을 너무 징그러워. 그냥 봐도 징그러워. 그냥 안 봐도 징그러워. 닭을 대형으로 피하고 있습니다. 지금 대통령에서 놀고 있는데 장면을 닫고 해놓고 맞았네. 이렇게 살짝 피해있다가 이렇게 펴주시고 대충 맞춰줘도 되죠. 이렇게 돌아오면 점점 더니까 위치가 얼마나 피할 수 있을까나. 한 번 더 해야 되나 봅니다. 아니구나. 여기서는 촉수 6개를 한 번 해야 되고 잡아주시면 되고요. 이제 사람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도 좀 너무 많이 오버되지 않아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할게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